퀸 어차피 1위하면 가슴 깐데 저는 1위하면 가슴 깔 수 있습니다. 퀸 어차피 주연공 사진 꼭지 보이더라.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에 나온 퀸 어차피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필 사진. 저의 애티튜드에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찍고 싶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다운 모습을 빨리 바꾸고 싶네요. 김소희, 양지고 졸업, 이화여대 서범대학교 교육공학과 학사. 성에 대한 노골적인 가사가 많고 남성 래퍼들이 여성에 대한 성적 가사를 쓰는 것처럼 자신도 노골적으로 가사 쓴다 한다. 저는 오히려 대중가요에 나오는 가사들이 더 야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뿌악! 이렇게 하면 다 벗었어. 그러면은 안냐인데 보일 듯 말 듯 꿀이라고 하죠. 살짝 흠칫 어이구 이런 느낌이 더 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후 음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성인용품점에서 알바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종종 놀러 가는데 그 힙겔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퀸 어차피 성인용품점 일 안 한다면서 아직도 일하고 있음. 종로에 어디 어디 갔는데 어서오세요 손님 하는 걸 보았음. 이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확실히 유명해지긴 했구나라 생각했습니다. 이대 사범대 교육공학과 출신으로 교생 실수 때 맞았던 과목이 도덕이었다고 한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윤리와 어떻게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문과 전교 1등 했다고 합니다.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 너무 좀 저의 학벌주의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만 조금 열심히 했던 거고 지금은 다시 교양을 쌓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를 그렇게 봐주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음악을 그만두고 취직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굿걸에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취직했으면 어디에 취직을 했을까요 제가? 저는 교육에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욕구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고민을 상담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학교 안 가도 된다. 지금도 전 대학교 다닐 때 자퇴하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고등학교 바로 자퇴해버리고 하고 싶었던 거 했었다면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팬 성민이 여성의 높은 편이다. 저는 여자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살짝 그 나는 못하는데 이 언니가 뭔가 다 총필하는 느낌이라 뭔가 그런 느낌이라 그런지 오히려 유교걸 분들이 저를 좋아하십니다. 남자도 있어요. 남자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믹질이야. 나 남자 없는 척 하는 거 있어. 없다고 하지 마. 쌈디 샤라웃 보고 온 사람 손. 저는 이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인맥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쌈디 오빠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샤라웃하고 거기에 도컬 오빠가 이빨 닦으면서 헬 이렇게 하시고 염따 오빠가 DM으로 너 음악 잘한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퀸 어차피가 교생했던 반 친구들 이거 보고 뭔 생각할까 한 8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두 친구한테 근데 이제는 쌤이라고 하나 이제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누나가 또 챌린지 제가 추는 거 틱톡에 있는데 그거 같이 찍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랩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분은 랩 못하기를 잘하는 것이다. 아니 라이브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녹음 랩도 너무 못하잖아? 너무 매력있다. 좋아요 1.2만! 야! 왑 듣다가 이걸 들으니까 찬송가 같네요. 아 답답합니다. 저도 왑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사실 안녕작이는 10부가 걸릴 게 없거든요? 그 말고 꽤많이 내고 나서 아, 사람들 충격받았겠다 하고 제가 엄청 순하게 한 건데 그것도 19가 걸리는 마당에 하려면은 당장 푸치 토킹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앙무지하기 Let me pop that Molly. 만원짜리 공연 뛰어. 창모 성공했네. 안녕자기 커버한 거 퀸 어차피가 봐주고 또 이렇게 주접을 떠안했던 친구들이. Look at my booty. 혹시 미래에서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2020년 대한민국 이러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쵸 2020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제가 한 5, 6년 정도 앞서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미친 라인이 나오잖아요. 니 오빠 날 보고 봐. 골프공 올려서 치지 이 노래를 실제로 되는 아이돌들은 진짜 충격했을 듯 아 근데 나름대로 배려를 했어요 그때 국걸 때 원래 전부 다 내 거야 자는데 가지라고 녹음을 했어요 너무 놀라실까봐 왜냐면 그 뒤에 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발기 정도는 하게 해주십시오 이 오빠 나 너무 봐요 와우 남정네들 트월킹 추는 거 크크크 언니 다음 리뷰에서 남자들 엉덩이도 막 때려주고 목줄을 걸어줘요 목줄을 걸어달라 그거는 너의 사심이야 난 나의 사심을 채우고 싶어 자기야 만약에 내가 또 다른 리뷰를 찍었는데 내가 그때 개꿀려서 아 때리고 싶다 그럼 때리는 거야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제발 좀 언니 옆 동네 제이팍 몸매 리뷰에서는 여자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고 별짓 다 하던데 언니는 왜 이렇게 유교거리야 실망스야 다음 리뷰에서는 무릎에 남정네들 올려놓고 궁뎅이 파라파라 팡팡팡 부탁해 나는 남자를 내 무릎에 올려놓고 싶지 않아 가사에서 riding that dick 이런 거 왜 쓰겠냐 난 riding 하는 게 좋아 난 내가 위에 있는 게 좋단 말이야 나는 그냥 나대로 놔둬 그냥 언제나 연하남의 진심이는 어 진심 맞아 나 연하남 너무 좋아 진짜로 창모랑 나랑 동갑인데 걔도 나보고 누나라고 부르더라
우리 희뿡이들 기다렸어. 아이고 우리 애기들. 아이고 이것들이 누나 얘기를 또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 퀸 아삽이 카디비 너무 노골적으로 따라하는데 제가 따라한다고 느낀 게 별로 없는데? 그냥 그 성격인 건가? 퀸 아삽이 수영고사님 꼭지보이더라.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아, 되게 유명한데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 이거다. 퀸아삽이 본인의 판 나와서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꼭지스, 이 두 가의 누나는 저의 꼭지가 맞고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뉴욕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브라자를 찬 적이 없고요. 지금도 브라자 안 찼고요. 원래 브라자를 차지 않아요. 가슴이 너무 커서 브라자 차면 그 다음날에 여기에 담이 걸려요. 5만 원을 써야 돼 마사지 반 풀려고. 엘리 자기 퀸아삽이 처음 본 이분들의 반응. 저걸 왜 보여주는 거야? 이분들도 이제 중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정상인가요? 저는 음악 정말 많이 듣고 장르 안 가리고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힙합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스스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언니들이랑 퀸 아삽이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장르의 특징들이 모호해졌다지만 저는 저게 랩이라고 볼 수 있는 생각이 드네요. 정상입니다. 정상이고요. 음악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말 자기 마음이고 주관적인 거라서 그냥 저의 음악이 본인의 취향이 아니신 거지 비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퀸 아삽이를 본 덕화의 표정. 그저 먼 산. 그 덕화의 오빠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오빠 제가 이랬는데 어쩌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뭐 아 그거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하가 진짜 설렘 포인트예요. 이 얼굴을 보니까 그 하하가 떠오르네요. 진짜 개잘생겼다. 아 근데 난 덕화 오빠 보면은 눈썹을 좀 그려드리고 싶어요. 퀸 아삽이 1위 하면 가슴 깐데 근데 1위는 솔직히 힘들죠. 1위 하면 저는 1위 하면 가슴 깔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퀸 아삽이 머리 따라한 브리핑 리사. 어머나 so pretty. 블랙핑크님이랑 진짜 콜라보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 블랙핑크 힙합이거든요.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커요. 그래서 저는 꼭 블랙핑크랑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뜬금 퀸 아삽이 인스타에 등장해버린 의문의 남돌 넘 야한 짤. 야하다니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아 현우님이신가요? 아 셔느님이시구나. 아 근데 되게 알아보기 힘든데 딱 알아보신 팬분들이 알아보셨나봐요. 퀸 와사비 매워지기 전. 와우 so pretty. 아 네 닮지 않았나요? 도색 나갈 때 교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촬영 포즈를 제가 했습니다. 진짜 지금 잠깐 해볼 수 있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 닮은꼴이 되게 많거든요. 소유님, 황우수래님, 서예진님, 그리고 임수양님. 좀 얼탱이가 없으실 텐데 저는 제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겠는데 그거 너무 욕먹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손예진은 닮았다. 제시랑 누나 왔다 챌린지 찍은 퀸 아삽이. 거의 뭐 조카 엉덩이 때리는 수준이. 퀸 아삽이 인스타 창모 언급. 창모 씨는 왜 내 영상 스토리를 올렸다가 지우셨을까? 갑자기 계속 궁금증. 제가 이 이후에 창모님한테 DM 보냈어요. 저기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왜 올렸다가 정말 죄송한데 그걸 왜 내린 거냐?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지금 당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모님. 제가 이런 DM 잘 못 봤는데 좀 친해지고 싶어요. 크크크. 왜 도대체 5월 22일에 제 영상을 올렸다가 급 내리셨나요? 제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가 한 말. 요 누나 물결. 저 94 5월생인데 갈수록 따지면 누나 맞죠? 아니 퀸 아삽이를 치면은 네이버에 퀸 아삽이 가슴이 연관 검색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남자 팬이 있다는 걸 자각 했는데 이 녀석들이 언니 미안한데 그거 다 여자들이 검색한 거니까 나대지 마 이렇게 올린 거예요. 와우 와우. 아, 이거 보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황급히 야동 들었네요. 별로 안 야했는데? Look at my. 이거 가사 무음처리 없는 게 훨씬 행복하다. 느낄 줄 아는 분 같습니다. 이 곡이랑 비빌 수는 유일한 한국 노래. 그 카디비의 왑 같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가사 바꿨네. 크크크크.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19금이 걸리게 되었는데 매일 밤 뿌예로 삼아인데 누에로 삼아. 그리고 전부 다 내 거야. 가지. 원래는 X입니다.
어떻게 네가 네 X줄을 빨어 이건데 어떻게 내가 네 가지를 팔어. 그래서 아, 되게 재밌지 않으셨나요? 멜론이 많이 당황하셨네요. 당황하셨으니까 시끄럽게 붙이셨겠죠? 아니요 자기 저를 스타덤에 오르게 해준. 근데 어떤 친구는 아 이거 별로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하지도 않은데 왜 시끄가 붙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아유 그겁니다. 그리고 엠넷도 방송 보면은 복숭아도 피처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유교 현실인 것인가? 와며들다 못해 푹 쳐버렸어요. 축축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고마워요. 미친 중독성.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귀에서 안녕 자기 이런. 똥 싸면서도 생각이 나고 샤워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수능 보시는 분들은 수능을 이제 미뤄야 되고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됐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분명 못하는 건 맞는데 듣게 된다. 이런 것도 능력이 아니냐? 와사비는 랩 못하는 걸 잘하는 거다. 이건 한국에서 디브와 더불어 유일함. 어허. 제가 못하는 거는 라이브가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BPM 100에 맞춰서 트월킹을 이렇게 하면서 랩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시켜도 못해요 이걸 하면서 신토부리 신토부리 누나 뱅 누님 화이팅 하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한국의 언애들과 되실 거예요. 저는 언애들 케이티드님과 결이 다릅니다. 한국의 언애들도 한국의 카디비도 그의 뭣도 아닌 그냥 퀸 와사비입니다 여러분. 너넨 잘하냐? 인맥 발휘네 어쩌네. 너넨 인맥 있으면 올라가봐. 전 인맥이 없거든요. 제가 잘하니까 다 달라붙는 건데 왜 저한테 인맥 있으시다고 하시는지. 나도 래퍼 해야겠다. 하십시오! 제발 해오십시오. 슬슬 본인 등판 나올 때가 됐는디. 퀸 와사비다. 너희 덕분에 진출하게 됐다. 고맙다. 안녕 자기.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새로운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누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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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따 라따 아라따 이렇게 해주십니다. 언니 다음 뮤비는 비겐 핸섬 토렌 머슬 영앤 리치로 가자. 뮤비에는 영밖에 없음. 얘들아 다음에는 무슨 뭐 양남으로 해줘. 다음에는 뭐 근육도 빵빵이들로 해줘 하는데 저는 날씬한 남자가 좋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핫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콜라보를 진행한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전 아티스트라서 욕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 상처받는 거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는 동양 남자가 좋습니다. 양남 취향이 아닙니다. 퀸 와사비는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님. 남녀노소 사랑하는 대국민 가수임. 저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성별을 떠나서 남자, 여자, 외국인, 직업, 나이, 인종, 국가를 떠나서 저는 만인의 연인입니다. 누나 누나 거리지만 여자 팬들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 팬들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란다. 본인 등판 유명해져서 나오게 됐다. 어쨌든 간 좋은 댓글도 많고 나쁜 댓글도 많은데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 나를 바꾸라고 하진 말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본인 등판 퀸 와사비다. 나는 남녀노소 저 종교 신념에 불문하고 그냥 나야. 나로 좋아해줘. 나에게 원하는 게 많겠지만 나는 충분히 잘 즐기고 있어.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사랑해. 원더케이.